처음 이제 뮤지컬 배우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중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선교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네. 선생님, 또 북한 선교, 뮤지컬 배우, 그게 좀 상관성이 좀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같은데, 이게 다 우리 수연자매와 연결이 있네요. 원래는 뭐 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꿈이요. 네. 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선생님을 하고 계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회사에 놀러 갔다가 네. 우연치 않게 만화책을 보게 됐는데, 그 만화책이 유리가면이라는 만화책이었어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평소의 모습은 굉장히 말도 어눌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바보 같은 그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만화책을 통해서 보다가 흠뻑 빠져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 제 안에도 그런 무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